네, 마리화나 관련주네요. 관련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저희 우리나라 이 정서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부정적이에요. 맞지 않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 했어요. 네, 네, 제가 그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산업용,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는 네, 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마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서 몇몇 기업 없기는 해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자회사들이나 자회사 또 미국에 있는 자회사 이런 데에서 이제 관련한 사업들을 하면서 관련주들을 어떻게든 한번 좀 끄집어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다만 지금 생태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에서 미국은 이 대마가 합법인 주들이 그렇죠. 몇 군데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 뉴욕주에서도 이런 이제 대마 관련한 부분을 합법화로 네. 이제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뭐 이제, 심지어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당선 전에 합법화 네, 그렇죠. 네, 공약을 걸었죠. 네. 공약을 걸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됐었던 네, 그런 네. 수순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합법화의 길을 열어가면서 또 세수를 증대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정책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약간 이제 투자의 모멘텀에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미국 시장에서 관련한 기업들이 올랐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이어받아서 하나의 네. 이제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한 기업들이 한 대여섯 군데 있기 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본다면 그래도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 종목 딱 꼽아서 오늘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네. 뭐 여러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뭐 단연코 오성첨단 소재가 그렇죠. 가장 네. 이제 대장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카이스트하고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30억 원을 들여서 바로 이 의료용 대마의 그 약효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회사가요. 카나비스 메디칼이라고 있어요. 이 마리아나 관련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치료용으로 일부 쓰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든 특허가요. 그리고 국내 최초 마리아나 관련한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한 기업을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가격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4,180원권에서 움직여 있는 그 자리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주요 이평선이 수렴이 되어 있는 위치에서 방향성을 결정지을 그런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4,500원을 돌파를 한다면 직전 고점 5,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격적으로는 4,100원에서 4,230원 매수를 해 보면서 손절가는 3,900원 21선 부근으로 짧게 잡겠습니다. 네. 목표가 직전 고점 5,8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오늘 테마 이슈 코스 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